자, 23번 보니까 일단은 문제.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review? 자, inference question이고 리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장은 정독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줘야겠죠. 보니까 And more built to follow with the nobles that satisfy the reader's sense of justice. 자, And more 사람 이름이네요. 자, 이 사람이 지금 지었어요. 그녀의 following을. 그러니까 follow 하면은 뭐냐? 그 추종자들을 뭐와 함께? 그 소설들과 함께. 근데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면 만족시키는 소설이에요. The reader's sense of justice. 어떻게? 독자의 정의감에 대한 이런 그 감정을 만족시키는 걸로 뭐 소위 그 팬층을 확보했다 이런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저 요거 인퍼런스 퀘스천이니까 사실 뭐 전체를 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눈에 띄는 거 있는 거 찾아보니까 요거 눈에 보이네요.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her loyal 팬들은 will not find the same satisfaction. 아 이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? 부정이죠. 만족하지 못하리라. They enjoyed in a previous works in this monument to cynicism.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, 저 이러한 작품으로는, monument니까 기념비적인 작품으로는, 어떻게, 그, 이 냉소주의자들을 향한 어떤, 이런, 뭐라 해야 되냐. 이 냉소주의자들한테 이런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이, 만족을 주지 못할 거다. 그러니까 예전만 못하다 요거예요. 예전만 못하다. 자, 일단 요것만 가지고서 우리 초이스로 바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. A 보니까 Anne Moore wrote her latest books to satisfy her followers. 팬들을 만족시키려고 최신 책을 썼다. 잘 모르겠어요. B번 The critics praised Anne Moore. 일단은 여기서까지였을 때 이거 B번 확실히 아니죠. 부정이니까. 그 다음에 10번. The villain of eventualities is punished at the book's conclusion. 아, 일단은 villain 이라고 하고 villain 뭐 이게? 악당이죠. 악당이니까 이 eventuality 이뭐 만일의 사태라는 이 책에서의 빌라인, 아, 악당은 뭐가? 책의 결말에 처벌된다. 이건 이제 우리가 알수 없어요.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. 그다음 D번. Eventualities is less uplifting than Anne Moore's previous works. 자, 이놈은 less uplifting. 자, uplift가 뭐죠? 위로 올려주는 거니까 이게 희망적인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 책이 덜 희망적이다. 무엇보다 앤 무어의 기존의 작품들보다. 자, 결국 이거는 뭐다? 별로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다라고 한 거. 그 말을 지금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답은 D번으로 갈수 있겠죠. 되셨죠?